그래, 우리 정환이 취업은 했고 아직 졸업 안 했는데요. 야가 어디 대학 갔었더라? 낙성대학교. 아따, 낙성대면 거시기 뭐 서울에 있는 데 아니요? 하긴 요즘 사람 구실하려면 인서울은 해줘야 한다지. 울릉도 캠퍼스 다니는데요. 어... 아이고마, 근데 사내 자식 목소리에 와이리 패기가 없노? 학교 다니면서 제대로 안 챙겨 먹고 다니나? 아니요, 삼시세끼 죽나 잘 챙겨 먹습니다. 아따 누님, 정화이가 아직 사나이는 아니지? 남자아는 군대를 딱 다녀와야 사나이가 되는 거란께. 저 재작년에 전역했는데요. 그래, 그 대학 갔으면 여자친구는 있고? 아니, 없어요. 없었어? 없어요. 어, 있었는데? 아니요, 없어요 그냥. 그만들 아니야! 와, 자꾸 쓰잘데기 없는 거 물으면서 알을 귀찮게 굴어! 할머니... 그래요, 우리 선주. 그래서 장가는 언제 갈게요? 아따, 그래서 나가 거기서 그놈 머리끄댕이를 잡아다가... 드디어 끝났네. 청문회도 아니고 추석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 뭐야? 누구 또 올 사람 있었나? 어, 네 삼촌 왔나 보다. 가서 문 열어줘. 네? 삼촌 이번 추석 때 못 온다 했잖아요. 근처에 올 일이 생겨서 시간 난 김에 잠깐 들린단다. 왜 미리 말 안 해줬어요? 이놈이, 네가 삼촌 오는 거 미리 알아서 뭐 하게? 아니, 미리 알아야 대비를 해두든 말이야. 온다. 놈들이 와! 어, 정원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삼촌. 아빠, 나 심심해. 여기 재미없어. 그래, 그래. 아빠는 어른들이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저기 정환이 형한테 가서 놀아달라 해. 아빠는 너희를 돌보기 귀찮으니 저기 저 녀석에겐 너희를 맡긴다. 죽여버려도 좋으니 마음껏 가지고 놀아라. 야야야! 머리 뽑지 마! 짱! UFC 놀이하자! 아이, 막지 말라고! 그래도 아직 괜찮아. 이 정도로만 끝낼 수 있다면. 아, 참! 저 형 방에는 재밌는 게 참 많단다. 형한테 가서 구경시켜달라고 해. 가서 모조리 부수고 약탈해버려라! 안 돼! 형! 이거 마인크래프트 깔았는데 왜 안 돼? 그만! 하지마! 형! 이거 어떻게 갖고 노는 거야? 제발 그만! 응? 형! 이거 놔주면 안 돼? 아, 안 돼! 그건 진짜 안 돼! 빨리 제자리 안 갖다 놔! 뭐야? 무슨 일이야? 형이 이거 안 준다고. 넌 다 큰 놈이 아직도 뭐 저런 걸 가지고 놀고 있어? 야, 정환아! 네가 형이니까 그냥 동상들한테 양보혀! 싫어요! 제가 왜! 정환! 아빠 부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줘라! 안 돼요! 저게 얼마짜린데! 돈 줄 테니까 이거로 새로 사고 저건 그냥 줘! 어이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얘들아, 슬슬 집에 가야지. 잠깐! 삼촌! 삼촌은 저것들 얼마나 비싼 건지 알잖아! 제발! 어? 삼촌! 파워레인저 놀이하자! 비싸든 깔아도 되지? 에이, 이거 다 달라고! 서 못해, 복수할 거야. 3배! 3배로 갚아주마! 나는 대체 무슨 짓을... 그래, 나 같은 건 당해도 싸. 미안 삼촌, 그땐 내가 너무 어렸었나봐. 우리 정환이가 이제야 어른이 됐나 보구나. 삼촌! 그래, 그럼 설날 때 보자. 응? 말했잖아, 3배로 갚아주겠다고.